FIFA가 올해의 인물로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습니다. 툰베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인데요. 독일 개신교계는 그녀의 행동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회자와 한인 선교사가 연합해 열린 필리핀 장로교단의 정기총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지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테러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교회와 성당 등에 군인과 경찰 20만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